자, 와서 경기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 포천로에 있는 추동 캠퍼에 왔습니다. 추동 캠퍼는 소규모 사이트의 작은 캠핑장입니다. 추동 캠퍼는 별도의 홈피를 이용하지 않고 캠장께서 직접 전화로 예약을 받고 사이트를 예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캠핑장과 세면장, 화장실, 분리수거대, 개수대 등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 있습니다. 전체의 사이트는 18개 정도 됩니다. A번은 맨 오른쪽에 쭉 있고요. B번은 가운데, C번은 맨 위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수대와 화장실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불을 한번 켜보죠. 예, 이렇게 설거지 하실 수 있도록 개수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음식물 수거도 가능합니다. 화장실입니다. 참고로 남자 화장실만 찍었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화장기는 있습니다. 아, 넓고 있어요.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쓰시지는 마세요. 깨끗합니다. 캠장께서 늘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샤워장 가보겠습니다. 아, 샤워 꼭지가 3개가 있습니다. 깨끗하네요. 여름에다 뜨거운 물 팔팔 잘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써봤습니다. 예, 이렇게 깨끗하게 샤워장에서도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초동 캠퍼는 전체 사이트가 18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A사이트는 1번부터 8번까지 있고 가운데 중앙 통로를 해서 B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맨 위쪽에 사이트 3개가 있는데 거기는 1, 2, 3, 4로 되어 있지만 3, 4는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 18개라고 하셨는데 뭐 16, 7, 8 전체적으로 한 18개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A쪽에는 A1번 이 두 개가 있으니까 A플러스까지 해서 18개가 되겠습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이트마다 이렇게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데크로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전부 다 장자갈로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이렇게 소화기와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전사고에 잘 대비가 되어 있죠. 가운데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됩니다. 아, 수로가 되어 있고요. 통도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아주 넓어요. 뭐 텐트 몇 개씩 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보이시죠? 저게 C사이트 쪽이에요. 저쪽이. 아, 저렇게 이미 캠핑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잣나무숲 거의 2, 30m 정도 되는 잣나무숲 속에 있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자연과 친환경적인 그런 캠핑장으로 연인과 가족과 그리고 솔로 캠핑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 포천로에 있는 추동 캠프를 찾았습니다. 아, 친환경적인 자유 그대로의 산나무 숲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아주 안성맞춤인 추동 캠핑장을 들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주 안